예,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10가지 말씀들 7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말 자체 여러분 되게 어감이 좀 비장하지 않으신가요? 10가지 말씀들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연관이 없는 말씀이 바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주 살인을 하십니까? 예,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비가 이제 추적추적 오는데 저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수리산에 갔습니다. 수리산에 갔는데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간 이유는 제가 어제서부터 거기 가서 이제 좀 운동을 좀 하는데 황토길이 있어가지고요. 맨발로 좀 걷는 운동을 오늘 아침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가서 했는데요. 이제 저 말고 이제 어르신 한두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었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은희 작가라고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킹덤일 지필한 작가인데요. 킹덤이나 예전에 뭐 시그널이나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살인을 뭐 이야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류의 그 것들을 많이 지필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는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은 똑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파리의 여인이나 태양의 후예 같은 걸 만드는 작가는 그곳에 가서는 항상 로맨스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로맨스를 만들어 갈까? 근데 이 김은희 작가는 이곳에 가면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공간에 아까 수리산 사람도 거의 인적이 드물고 저 혼자 아니면 한두 명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에서 김은희 작가라면은 예를 들어 이럴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큰 소리로 혼자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진짜 소리 떠나갈 정도로 진짜 불렀었는데 그런 상황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데 혼자 노래를 지금 그러면서 저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그만큼 살인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과 그렇게 연관성이 크지 않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그렇게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당시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아니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와 이 살인이란 게 육계명이란 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말씀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연관이 없는 말씀일까?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살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해석의 문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얽혀져 있는 게 바로 이 6계명입니다. 먼저 여러분 정당한 살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살인. 전쟁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주류 교단은요 정당한 전쟁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상 끊임없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들 중에서 모두 다 정당한 전쟁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쟁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난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였던 게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는 단지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살인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낙태 이슈죠. 살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낙태는 과연 언제 살인 행위가 될까요?
만일 성폭행을 당한 여자 아이가 미성년, 소녀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낳아야 될까요, 그냥? 더 심각한 경우인데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낙태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낳아야 된다라는 게 과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늘 이유가 됐던 자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뭐 코로나 블루로 인해 가지고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자살은 여러분 살인일까요?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망가진 사람이 질병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낙태뿐만 아니라 자살, 그리고 안락사, 사형제도, 이런 살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솔직히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우나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짚고는 많이 넘어갈 수 없겠지만, 그만큼 살인과 직관적으로 연관된 게 참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접할 때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확대 해석해서 친구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지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 정도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바로 6계명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1계명부터 6계명까지 살펴봤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쉽게 10계명을 봉독하면서 이야기하고 10계명에서 논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10계명의 문제가 쉽게 흘러가는 계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5계명 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 우리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계명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6계명, 이 6계명 어디에 속해 있냐면 신명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속해 있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계명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6계명의 올바른 의도를 알아보고 그것을 좀 실천에 옮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제6계명은요 간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단해요. 자,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단어를 잠깐 좀 분해를 보면은 말라,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 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로. 그리고 죽이다라는 동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차흐, 로 라차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번역을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말라. 로 라차. 그런데 문제는 이걸 뭘 죽이지 말라라는 목적어가 붙이지 않아요. 대체 이걸 뭘 죽이지 말라는?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동물이나 사람 둘 다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요, 생명의 경외감을 가지고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요 문을 닫고 일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파리나 모기가 들어와서 전등 불빛에 전등 주변에 모여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동물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6계명 이후의 모든 계명, 오늘 말씀해 본 6계명 이후의 모든 계명이 거의 다, 아니 대부분 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요 이것을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대상이 인간으로 한정되는 게 더욱더 어울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요. 이 죽이지 말라는 것은 좀 인간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인간으로 확대해서 보다라고 하더라도요, 대체 죽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죽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에 이 라차으라는 단어, 살인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논의를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라차의 동사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라차의 동사는요 구약에서 47회가 등장하는데 민수기 35장에서 무려 20번, 그 중에 반 정도가 민수기 20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라차으라는 동사는 고의든지 아니면 과실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라차으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과실치사,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라차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실치사를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실수로 사고를 내서, 만약 우리가 요즘에 다 운전하시죠? 거의 대부분 운전하시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되지만 실수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우리는 단지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늘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라차는 과실치사에도 해당되지만 라차의 동사는요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간접 살해,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것, 거기에도 이 라차의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왕이 나봇 포도에서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결국은 뭐 아합이 그게 강제로 취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누가 죽였냐면은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합이 이 일에 연루됐을 때 살인이란 이 단어, 이 라차우라는 동사를 이곳에서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접살인,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정치적인 살인,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결국은 연예인들이 참 많이 죽게 되었었는데 그 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예 기사에는 이렇게 악플 아니야 저기 이걸 달지 못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됐었는데요. 이런 것도 인격 살인이다, 그래서 간접 살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차의 동사는요 합법을 가장한 간접 살해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치는, 이때도 이 라차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약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어떤 살인이 있냐면 이 라차의 동사가 혼, 우리는 이제 혼이라고 하기엔 조금 우리는 이렇게 좀 어색한 단어, 우린 영혼이라고 하는데 혼의 살인에도 의미, 그러니까 혼의 살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6절은요 처녀 강간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계속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간한 범인을 뭐라고 하냐면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을 살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처녀성을 훼손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기자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삶의 가능성을 포함한, 다시 말해서 이 처녀가 나중에 낳게 될 아이의 그 생명, 이 생명의 가능성을 포함한 이것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차우 동사는 타인의 생명을 문자적으로 빼앗는 것 외에도 폭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가능성까지 이것을 죽이는 것까지 살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의미로 다른 제가 데칼로그가 10가지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김용규 박사님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 데칼로 십계명을 풀이했던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이 김용규 박사님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것을 존재론적인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존재론적인 살인.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요, 존재론적인 살인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로 확장해서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이 단지 심장과 뇌가 멈춘 것을 단순히 죽음이라고 보지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만 죽음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죽었지만, 근데 이 김용규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신과의 관계 단절, 다시 말해서 이 혼의 죽음, 존재론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한테 골빈 놈, 미련한 놈, 라가, 이거는 바보라는 뜻인데, 이런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이 김용규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바로 혼의 살인, 존재론적인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그 인간 존재 자체,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의 형제의 존재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살인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의 행위라는 것들이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이란 이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존재론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그리고 큰지를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 안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작업 그대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9장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한 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예.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피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신분의 고하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로서 우리의 피는, 이 피가 일컫는 건 생명입니다. 이 우리의 피,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피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끊는 살인을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시고 금지하신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이 피라는 것은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앗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경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명하고 있을까요? 자,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인간을 죽이는, 소멸시키는 엄중한 죄이므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 현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무 죄나 특별 없이 그냥 다 죽인다, 죽이라 죽이라고 명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아무나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한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죄,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드렸던 것들, 바친 죄들,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긴 죄들, 신접하고 박수된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죽이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고살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고사죄, 이건 당연히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일부러 죽였을 때. 자, 두 번째는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죽이다라는 사기능하고 연관된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자, 세 번째는요, 성적인 범죄나 간음죄에 대해서도 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성적 범죄는요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모두 투석 처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적인 범죄나 간음죄는 이게 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죄에 대해서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훔쳤기 때문에 이게 죽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다 뭐하고 연결하면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셨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죽이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에 한해서만 사형에 처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란 건요 참 고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건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다른 어떤 제사나 속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죽인 경우에는 속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고의적 살인이나 과실치사든지 속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속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과실치사나 고의적인 살인 분명히 구분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은 분명히 죽여야 돼요. 근데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과실치사 같은 경우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그 사람은 당장 가장 가까운 어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이 나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보면 죽일 수 있으니까 거기로 피해가지고 잠시 잠깐 아니구나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해를 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요 과실치사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였다라는 것들은 굉장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과실치사를 했던 사람의 경우는요 도피성으로 피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만약 함부로 도피성을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다녔다가 피해자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과실치사자가 죽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해본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부지 중에라도 저지른 잘못이라도 분명히 죽였어요. 법을 어겼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속죄 제사의 희생 동물과 같은 그런 속전의 효과를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용서를 받고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간접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저지른 도피자의 죄를 대신 속하고 죽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접적인 살인 한 사람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분명히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어떻게 보면 본래의 의미부터 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제까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과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처음 서두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보시죠. 여러분들 자주 살인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난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안 죽였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살인의 내용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생명이란 건요 누가 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살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항해서 생명을 구하는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형태의 살인이 발생하는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 생명만 지키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수많은 죽인,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수많은 살인들. 아까 제가 깊게 못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낙태나 자살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좋죠.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앙적인 교리적인 문제로 이거를 싸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죠. 몇 날이 걸리더라도 살인이 뭐가 잘못됐다, 자살이 왜 문제다, 아니면 안락사가 뭐가 문제다 논쟁할 수 있죠.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옳은지. 근데 우리가 논쟁하는 그 노력만큼 얼마나 그 영혼 그것을 위해서 고통받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번지르하게 너무나 잘해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교회 오면서 들어온 좋은 얘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근데 우리가 말만큼 진짜 사람을 살리고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고 있고 진짜 실제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질문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요, 단순히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도 포함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고 애쓰였는지 그것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내 생명만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살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도 나만을 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안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는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 신앙으로 그냥 평생 사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절대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지금 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경계선 앞에서 죽음의 경계선에서 넘어갈까 말까를 지금도 늘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살인과 인격적인 살인과 수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반목과 갈등,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린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죽이면 안 죽이면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던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고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나누셔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 과연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꾸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